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Builders of the Wall, 성벽의 건축자들이란 제목으로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Eliashib the high priest and his fellow priests went to work and rebuilt the sheep gate.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하러 가서 그 쉽게 양문을 재건했습니다. They dedicated it and set its doors in place, building as far as the Tower of the Hundred, which they dedicated, and as far as the Tower Hananel. 그들은 그것을 헌신했고 바쳤고 그 문을 제자리에 두었고, 그다음에 헌드레드라는 타워까지 건축을 했는데, 그것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넬 망루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The man of Jericho built the adjoining section, and Zaccur son of Imri built next to them.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 인근에 있는 구획을 건축했고, 그다음에 임리의 아들 자커도 그것들 옆에 또 건축을 했습니다. Dedicate, 바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 드린다라는 거죠. 허물어져 있던 것, 모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그곳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치고 회복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들이 어느 구획을 건축했는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The fish gate was built by the sons of Hasena. 그 물고기 문은 하세나의 아들들에 의해서 건축이 됐고요. They laid the beams, set up its doors, and installed its bolts and bars. 그들은 그 들보를 놓았고 그 문을 세웠으며 걸쇠와 빗장을 설치했습니다. Meremoth son of Uriah and grandson of Hakoz repaired the next section of wall. 우라의 아들 메르못과 하코사의 손주이면서 우라의 아들이 메르못이 그 벽의 다음 구획을 수선했습니다. 고쳤습니다. Beside him were Meshulam, son of Bechariah, and grandson of Meshezabel, and then Zadok, son of Baana. 그 옆에는 베라카야의 아들이며 메쉐자벨의 손주인 메슐렘과 다음에 바나의 아들 자독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옆을 건축했다는 거죠. Next were the people from Tekoa, though their leaders refused to work with the construction supervisors. 다음은 테코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비록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런 건축하는 감독들과 일하기를 거절하긴 했지만, 테코아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테코아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테코아는 사무엘에 등장을 하죠. 사무엘 1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그 요압이 테코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여인에게 그 다윗에게 가서 변장해서 다윗에게 가서 뭐 여차여차해서 빨리 압살롬을 데리고 올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얘기를 전했죠. 이 테코아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 이제 조금 이렇게 유명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경우가 있죠.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요.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그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심지어 신학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좀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사람의 의견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노아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리고 그 하나님 율법책에도, 그다음에 사도들이 쓴 책에도, 서신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절대로 악한 자, 죄를 짓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동성애자 이런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다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지. 죄를 짓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옳은 행위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신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 너무나 철저하게 그들을 관리하시고 그들에게 교정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가 잘못된 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다 하셨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보혈까지 흘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믿어야 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당신이 정하신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랑해 주세요.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우상은 뭐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정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게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네, 요즘 그런 그 동성애에 관한 뉴스가 나와서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분이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심판을 예비해 두셨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그 형벌. 하나님부터 영원히 떨어져서 빛과 사랑과 그 모든 아름다운 곳에서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영원한 형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들, 존재들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형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깨어서 빛 가운데서 살수 있게 원합니다. 네, 그래서 테크와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6절과 7절입니다. Joiada, the son of Pase, and Meshulam, the son of Besodeiah, repaired the gates of Yashana. 파세의 아들 조이아와 베소데야의 아들 메슐람이 그 예샤나의 문을 수리했습니다. They laid its beams and set its doors and its bolts and its bars. 그들이 들보를 깔고 세우고 들보를 놓고 문을 걸고 걸쇠와 빗장을 설치했습니다. And next to them repaired Melataya and Gibeonite and Jadon the Meronothite, the man of Gibeon and of Mizpah, the seat of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그리고 그들 옆에는 기브온 사람 멜라타야와 메로나이트인 자돈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
강, 유브라데강이죠.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그 지역의 총리의 그 자리, 총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다른 성경이 보면 그 통치자의 권위가 있는 곳이라고 하고, 그 통치자, 총리의 그런 그 총리실이 있는 그런 곳을 수리했다라고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Next to them, Uzziah, son of Harhaiah, one of the goldsmiths, made repairs, and next to him, Hananiah, son of the perfumer, made repairs. 그 옆에는 하하야의 아들 우지엘과, 근데 그는 이제 그 금세공인 중에 한 명이었죠. 수리했고, 그 옆에서는 그런 향을 다루는 사람인 하나나이아가 수리를 했습니다. They fortified Jerusalem as far as the broad one. 그들이 그 넓은 문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요새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비했다라는 거죠. 성을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Next to him, Rephaiah, son of Hur, ruler of a half district of Jerusalem, made repairs. Next to him, Jedaiah, son of Harumaph, made repairs across from his house. And next to him, Hatva, son of Hashbena, made repairs. 그 옆에서는 훌의 아들인 르파야인데, 그는 예루살렘의 반 지역구에게 통치자, 다스리는 자였는데, 그가 건축을 했고, 그 옆에서는 그 다음에는 하루마의 아들 제다야가 그의 집 건너편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하샤브나의 아들 하투아가 또 수리를 했고요. 이 성문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죠. 그 성벽과 성문을 그것을 이제 수리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분의 말씀,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 그런 인도자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 모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성벽들을 혹시나 무너졌다면 다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을 말씀을 읽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같은 동역자들, 형제, 자매님들과 같은 성도들과 교인들과 함께 그런 관계가 또 소홀히 됐다면 또 그런 부분도 다시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1절부터 14절입니다. Malchijah, son of Harim, and Hashub, son of Pahath-Moab, made repairs to another section, as well as to the Tower of the Ovens. 하림의 아들 말키자, 그다음에 파하스모압의 아들 하슈비 또 다른 구획을 그 오벤스들의 타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획까지 다 수리했습니다. And next to them, Shalom, son of Halohash, ruler of half district of Jerusalem, made repairs with the help of his daughters. 그들 옆에서는 할로헤쉬의 아들 샬롬, 인데 그는 또 예루살렘의 나머지 반 지역의 통치자인데, 그가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자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한 거죠. 남자만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자와 남자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을 할수 있습니다. The valley gate was repaired by Hanun and the residents of Zanoah. 그 계곡 문 또한 한눈에 의해서, 그리고 잔노아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리되었고요. They built it and installed its doors, bolts and bars and repaired 1,000 cubits of the wall as far as the dung gate. 그들이 그것을 건축했고요. 그 문과 걸쇠와 빗장을 설치했고, 천그 벽에 1,000 규빗 그 똥문
똥은 배설물이죠. 똥무늬까지 이르는 문 1000큐빗에 해당하는 곳까지 수리했습니다. The dung gate was repaired by Marquis Justin of Reka, ruler of the district of Beth Hakerem. 그 똥무는 Beth Hakerem 지역의 통치자인 레캅의 아들 마키자에 의해서 수리됐습니다. 왜 똥문입니까? 더럽게 거기에 배설물을 이제 처리한 처리장이었겠죠. He rebuilt it and installed its doors and bolts and bars. 그가 그곳을 재건했고 문과 걸쇠와 빗장을 설치했습니다. 네, 계속 이런 식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 주위로 성벽을 그 수리했고, 네, 그 수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Shallum, the son of Kol Hoze, the official of the district of Mizpah, repaired the fountain gate. 콜 호세의 아들인 샬룸은 미스바 지역의 관료인데, 그가 샘문을 수리했고, he built it, covered it, and hung its doors with its bolts and spars, and the wall of the pool of Shalah at the king's garden, as far as the steps that descend from the city of David. 그는 그것을 건축했고, 그것을 덮었으며, 다시 말해서 그 있어야 할 것을 다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걸쇠와 빗장으로 달았고, 그다음에 그 왕의 가든, 왕의 정원, 그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그 계단까지 왕의 정원에 있는 샬라의 연못벽을 성벽을 또 수리했습니다. After him, Nehemiah, the son of Azbuk, official of half the district of Beth Zur, made repairs as far as a point opposite the tombs of David and as far as the artificial pool and the house of the mighty man. 그 이후에 이제 아즈벡의 아들 느헤마야인데, 그는 벳서의 지역 반을 관료였고요. 그가 그 다윗의 무덤 반대편에 있는 그 부분까지 수리했는데, 그 바로 그 사람이 만든 연못까지, 그리고 강력한 자들, 용사들의 집이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After him repaired the Levites, Rehum the son of Bani. 그 이후에 바니의 아들 레훔, 바로 레윈들이 수리를 했고요. Next unto him repaired Hashabiah, the ruler of the half part of Keilah in his part.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슈바야가 수리를 했는데, 그는 케일라의 반을 다스리는 자였고, 그의 부분을 안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After him repaired their brethren, Bavai, the son of Hanadah, the ruler of the half part of Keilah.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형제들이 했는데, 그중에 대표자가 헤나다의 아들 바바이였고, 그는 케일라의 반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And next to him repaired Ezra, the son of Jeshua, the ruler of Mizpah, another piece over against the going up to the armory at the turning of the wall.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셔의 아들 에서가 수리했는데, 그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였는데, 또 다른 지역 부분, 어느 지역이냐면, 그 벽이 방향을 트는 곳에 있는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 그곳 반대편 위에 있는 또 다른 부분도 수리했습니다. After him, Baruch, the son of Zabai, honestly repaired the other piece from the turning of the wall onto the door of the house of Eliashib the high priest. 그 다음으로는 자바의 아들 바룩이 아주 그 열심을 내서 다른 부분을 수리했는데, 그 벽이 그 방향을 트는 곳에서 그 대제사장 엘리야시의 집 문에 있는 벽까지 는 곳까지였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Beside him, Meremoth, son of Uriah, son of Hakoz, made repairs to another section from the door of Eliashib's house to the end of his house. 그다 옆에는 우라의 아들 하코스의 아들인 우라의 아들인 메레못이 또 다른 곳을 수리했는데 그 엘리야십 집의 문에서 그집 끝까지였습니다. And next to him, the priest from the surrounding area made repairs. 그 옆에서는 다음으로 그 인근 지역의 제사장들이 수리를 했고, after them, Benjamin and Hashub made repairs opposite their house. 그 다음으로는 베냐민과 하슈비 그들의 집 반대편을 수리했습니다. Beside them, Azariah, son of Maaseiah, the son of Hananiah, made repairs beside his house. 그들 다음으로는 옆으로는 메세아의 아들 아자라야, 바로 아나나야의 아들이고 메세아의 아들인 아자라야가 그의 집 옆을 또 수리했고, Binui son of Henadad rebuilt the section of the wall from Azariah's house to the corner of the wall. 그리고 베헤나다의 아들인 비누이는 아사라의 집에서 그벽 코너에 이르는 데까지 벽의 부분을 재건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Palal son of Uzai made repairs opposite the angle and tower that juts out from the upper palace of the king by the courtyard of the guard. 그리고 우자의 아들 팔랄은 그 앵글, 그 각이 진곳 반대편을 수리했는데, 그 각이 진 곳과 그 타워, 높이 솟은 곳, 바로 그 왕의 윗궁전으로부터 높이 솟아 있는 그 부분들 반대편을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곳은 그 수비대 마당 옆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Beside him, Pedaiah, son of Harosh, and the temple servants living on Ophel made repairs opposite the water gate toward the east and the tower that juts out. And 그리고 그 옆에서는 파로시아들 페다야와 그리고 그 오펠에 살고 있는 그 성전 일꾼들 종들이 그 동쪽과 솟아 나온 타워 를 향한 문 반대편을 수리했습니다. Next to him, the Tekoites made repairs to another section from a point opposite the gate tower that juts out as far as the wall of Ophel. 그 옆에는 이제 테코 사람들 또한 또 다시 그 오펠의 문 성벽까지 솟아 나온 그큰 타워 반대편에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을 수리를 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Above the horse gate, the priest made repairs everyone across from his own house. 그리고 그 말문 위쪽으로 제사장들이 또 수리를 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반대편을 수리를 했습니다. After them, Zadok, the son of Imer, made repairs across from his own house. 그들 다음으로 이머의 아들 사독이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가로질러 횡단한 부분을 또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함께 있는 성벽을 수리하는 거죠. 성벽은 바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장치가 무너졌으니 너무나 쉽게 악한 자들에게 노출이 된 거죠. After him, Shemaiah, the son of Shechaniah, the keeper of the east gate, made repairs. 그 다음으로 셰카나의 아들 쉐마야, 바로 그 동문을 지키는 자가 수리를 했고, After him, Hananiah, the son of Shelemiah, and Hanun, the sixth son of Zalaf, repaired another portion. 그 다음으로는 셜라마야의 아들인 하나나야와 살루페의 여섯 번째 아들인 하눈이 또 다른 구획을 수리했습니다. After him, Meshulam, the son of Berechiah, made repairs across from his room. 그 다음으로는 메카라야의 아들 메슐람이 그의 방 반대편에 있는 곳을 수리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After him,
Kia, one of the goldsmiths, made repairs as far as the building that housed the temple servants and merchants across from the inspection gate and as far as the upper room at the corner. 그 다음으로 그 금세공인 중에 한 명이 말카야라는 사람이 그 성전 종들과 그 상인들 그 인스펙션 그 감시문 그 건너편에 있는 서 살고 있는 그들이 사는 그 빌딩을 수리했는데 그 빌딩까지 수리했는데 바로 어디까지냐면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방까지 그 모든 지역을 다 수리했습니다. The goldsmiths and merchants made repairs between the upper room at the corner and ship gate. 그 금세공인들과 그다음에 상인들이 그 모퉁이와 그 양문에 있는 위쪽에 그 방 사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돈 버는 사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렇게 통치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런 상인들까지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